영성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은 분별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고찰해 보겠습니다. 한 공동체를 이끌려고 할 때 우리는 다양한 면모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처럼 공동체를 간주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육체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 먹고 사는 문제죠. 잘 먹어야 몸도 삽니다. 그죠? 또 거기에서 나아가서 정신을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뭔가 해야 됩니다. 그죠? 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심심합니다. 가만히 놔둬마. 그래서 드라마도 보고 뭐도 배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이고 감성적, 감정적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에 존재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하느님과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초월적인 영역을 파고들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와 연계된 영역이죠. 선과 악이 뿜어져 나오는 곳입니다. 바로 영혼에서 선도 나오고 영혼에서 악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하느님은 바로 그 영혼의 근거점을 바탕으로 식별을 하실 겁니다. 선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에서 뭐 성공을 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는 것도 능력에 달렸다기보다 물론 능력도 중요하지만 많은 경우에 운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이제 인간의 그런 이 차원들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수많은 공동체들은 그런 육체적인 차원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인프라, 재원들을 말하죠. 이런 건물, 뭐, 그죠? 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안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까? 에어컨을 새로 하나 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 인적 자원도 마찬가지로 육체를 형성합니다. 공동체의 기본적인 틀 가운데 조직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누구를 위원회 장으로 삼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님의 빛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게 공동체의 육체적 차원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건 그냥 당나라 군대죠. 중구 난방으로 그냥 어떤 영역이든 뭔가 공동체가 있다 하면 그 공동체에는 최소한의 인프라가 필요하고 모일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암만 아무것도 없어도 하다못해 땅덩어리라도 어디 하나 빌려놔야 거기에서 모이죠. 임시로라도. 또 사람들의 조직이 필요합니다. 연락이 닿아야 그들이 모이죠. 자,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그 공동체는 할 일이 필요합니다. 일단 모였어요. 뭐가 있어. 근데 이제 뭐 할 거냐? 이게 문제죠. 사람만 뒷다 모아 놔놓고는 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만 갖고 있어요. 몸만 커요. 근데 정신이 크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의 성장과 더불어서 정신의 성장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존재한다면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성당에서는 그걸 흔히 행사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9월달에 성지순례를 계획해서 가는 것처럼 또 일상의 여러 영역에서 미사 자체도 우리가 하는 일이죠. 일 가운데 하나죠.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교회에서 청년들의 문제는 그거죠.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일을 뭘 해야 될지 자기들이 감도 잘 못 잡고 이끌어주지도 못해서 그냥 성당만 나오는 걸로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신천지나 이런 데에서 청년들이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할 일이 엄청 많거든요. 그 뜨거운 열정을 이제 엉뚱한 데 막 쏟아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윗선에서 장악을 해버린 나머지 할 일이 없죠. 네. 내어주지도 않습니다. 그죠? 네, 그 자리를. 그러고 그냥 마냥 미숙하다고만 생각해버리죠. 지금도 보세요. 만약에 제가 옛날 같으면 벌써 중견급 사제입니다. 헌데 지금의 우리 교회적 구조 안에서는 아직 새내기 주임사제입니다. 여기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나이 평균 연령대에 비하면 저는 엄청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안 이랬단 말이에요. 연령대가 고루고루 배치되어 있으면서 아이도 버글버글하고 뭐 저쯤 되면 이제 본격적인 주임으로서 활동을 시작해야 될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어르신인게 제가 얼라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의 베이스, 틀,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라는 틀이 필요하고 또 정신적인 부분에서 그 공동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이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죠. 만약에 우리 본당에 청년들이 넘쳐 흘렀다면 그 젊은 혈기와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부지기수일 텐데 이제 성당 오시는 것만도 D잖아 솔직히. 그죠? 에? 미사오마마 꾸벅꾸벅 이제 잠이 쉬시러 온다 아닙니까? 에? 그런 어른들을 데리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식별이 필요한 겁니다. 자, 아직 한 개 남았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영혼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혼이 공동체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올바로 설정하는 데 필요한 것이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영역은 좀 미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당에 어르신이 많을 수 있죠. 그러면 인적 자원에서 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할 수 있는 능력이 확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막 활성화돼가지고, 뭐, 이런 위원회, 저런 위원회, 무슨 위원회, 여성위원회, 뭐, 성소위원회, 뭐, 오만상 있는 본당들하고는 차원을 달리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그러면 그 한계성 안에서 할 만한 일을 하면 돼요. 그게 문제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만한 수준의 일들을 해나가면 되죠. 억지로 뭐 어떤 본당들은 그래요. 일을 막 벌려나가는 겁니다. 그 벌린 일들 속에서 누군가가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죽어나요. 힘들어 죽는다. 코에서 단내가 막 난단 말입니다. 예. 네. 그러면 안 돼요. 자, 근데 그런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핵심에 존재하는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 영혼의 분별력에 달려있는 거죠. 무엇이 옳은 일인가? 이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그게 공동체건, 그러니까 본당이라는 공동체건, 가정이건, 아니면 여러분 각자 개별의 개체건, 한 인격도 만약에, 자 보세요, 나한테 허영심이 훅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지긋한 사람인데 이제 생애 여유를 좀 누리고, 예? 뭐 필요하면 그냥 책이나 좀 읽다가 선선한 낮바람 쬐면서 잠도 슬 잤다가 또 선잠 깨마 또 뭐 간식이나 좀 몇 개 주먹고 챙기고 그 정도로 하면 아주 그냥 여유로운 전원 라이프가 이루어지는 건데 허영이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막 도심지 사는 내 친구들 보험께 막 벤틀리 타고 막 건물주에다가 막 친구들 만나면 한 판씩 빵빵 쏘는데 부러워 죽겠는 거야. 그러했기에 허영이 훅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 생에 남은 걸 다 쥐어짜기 시작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생이 엄청 피곤해집니다. 자기만 피곤해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다 피곤해지죠.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정치권에도 막 뛰어듭니다. 그러면서 가산 나탕진하고
뭐 아내는 막 저녁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며 여보 이제 그만하면 안 되나 하고 이렇게 샀는데 안 돼. 이 사람은 지금 뭐 내면의 허영이 꽉 자리 잡힌 거예요. 나도 사나로서 한 방 딱 해보고 생을 마감해 익하기 시작하는데 이 끝이 없는 겁니다. 자매님들도 예의는 아니죠. 막판에 의하든동하면 또 꿈이 보겠다는 생각이 들어가 뭐 적당한 수준에서 같이 가는 건 괜찮은데 뭐 옷에 염색이야 다 기본 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막 성형 수술에 사고 그 연배에 막 분칠하고 막 이제 옆에서 막 인상이 막 찌푸러지죠. 저분이 왜 저러나.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거꾸로 올랐어요. 공동체의 육체적 차원을 봤고 공동체의 정신적 차원을 봤죠. 그리고는 분별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분별력을 가지고 거꾸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공동체의 할 일을 찾겠다고 나서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행사들이 그 공동체를 파괴하러 나아가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공동체의 단결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분탕질을 하게 만들고 파괴적인 결과를 종용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일이 공동체의 일치와 단결과 하느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방향에 기초해서 세워진 할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욕심이, 과도한 욕심이 들어간 일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가 허덕이고 그러다 보면 서로 신경질적이게 되고 파괴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제 공동체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면 됩니다. 멀리 볼 거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내 정신은 지금 올바른가? 아니면 뭔가 굉장히 피곤한가? 이걸 살펴보면 내가 어떤 기준으로 나를 추스리고 있고 내가 어떤 기준으로 내 가족을 돌보고 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에게 마라톤을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라톤을 어떻게 애한테 시켜요? 애는 끼켜봐야 오늘도 여 뒤에 있는 복사 친구 중에 한 명 내가 미사 전에 항상 우리 강세에 오줌 놓인다고 이제 나오면 이제 꼬맹이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개를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옜다 함 하고 온나 했디마 막 뛰다가 와닥닥 넘어졌어.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도 그래 약 발라주고 하긴 했는데 우리 사무실 가갖고 사무장님 발라줬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애들은 그렇게 자기의 신체를 이제 정신이 앞서는 거죠. 이 신체가 이제 겨우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겁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30에서 40 이렇게 넘어가면서 아직 20대의 정신을 갖고 있으면 미친 듯이 술 먹는 거예요. 내가 아직 20대인 줄 알고. 안 되죠? 몰라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선교지에서 한창 때는 이 선교사 네 명이 딱 앉아가 뭐 독한 술 하나 까는 겁니다. 그래 그날 우리 전부 다 수고했다 하면서 이제 한 잔씩 하자 하고는 그거 한 병 그냥 그날 없애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음날 죽어볼깁니다. 저 싸늘하게 쉬고 있을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몸도 아니고 주제를 알아야죠. 아이한테 마라톤을 시킬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어르신한테 중노동을 시킬 수도 없죠. 그러기 위해서 어른이 되면 은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전 같은 활동에서는 자유로워지시라고 젊은 세대가 그걸 맡겠다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구조 자체가 이제 거꾸로 돼가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항아리처럼 돼 있었다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역삼각형이 될 겁니다. 지금의 학생들은 온갖 어른들이 더럽히나 하는 기후환경 문제, 경제적 위기 이런 것들에다가 어른들의 부양의 의무까지 한 사람이 두 명을 부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짓입니까? 그죠? 네. 큰일 났어. 나라가 자체가
늙어가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삼각형에 그래야 기반이 튼튼하고 아이들 많이 낳고 그 아이들이 또 성장해서 뭐 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겠죠 이제. 자, 여하튼 저마다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특성을 식별을 하고 거기에 거기 가장 적합한 의도로 행사들을 준비해 가야 됩니다. 할 만한 일을 할 만한 선에서 약간의 도전거리가 주어지게끔만 일을 하면 돼요. 근데 그건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영혼의 식별력에서 기인한단 말입니다. 그 영혼이 헛바람이 들기 시작하면 본당만이 아니라 가정과 자기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겉멋이 들기 시작하면 그렇게 나를 채찍질할 필요가 없는 일에 미친 듯이 나를 채찍질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가족들이 얼마든지 지금 있는 수준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단촐한 삶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뭐 여기 이사가고 저기 이사가고 야 이쯤 되면 이제 우리도 시내에 한번 살아봐야 안 되겠나 하면서 또 이사가 뿌고 뭐 그러는 통에 막 가족들은 애들은 발언권도 없죠. 죽으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한 단계 더 내려와 봅시다. 분별력이 떨어질 때 본당의 인프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엉뚱한 카페를 만들고 그거를 또 유지한다고 난리를 쳐쌓고 멀쩡한 인테리어를 바꿔쁘고 가마신 자들이 또 그거 이 갖다 댄다고 재력 다 뽑아먹고 인적 구조도 마찬가지죠. 할 만한 능력 속에서 일을 하면 됩니다. 아니다 싶은 것들은 가지를 쳐나갈 필요가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욕심만 들이떠 많아갖고 이런 구조 저런 구조 예를 들어갖고 청소년이 없는데 청소년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본당은 노인위원회가 새로 필요하죠. 어르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더 즐겁고 재미난 신앙생활을 한번 가꾸어 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은 이제 시골 본당에서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에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새로 한번 구상해보고 만들어내는 거 필요하죠. 사실 이미 시내 본당들에는 노인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교구 전체 노인대학의 최종 담당자였고 그러면 봉사자들이 60대고 이제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와서 주일학교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할 일 많습니다. 사람이 뭐라도 할 일이 있으면 또 재밌게 지내요. 근데 우리 성당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또 여러 가지 고려점이 필요합니다. 이런 학술적인 일이나 뭐 행사 기획안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받아봤지 않습니까? 그럴 능력에서는 상당 부분이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도전하기는 쉽지 않은 영역이죠. 자, 그래서 사목자는 공동체의 장은 집안의 가장은 또 여러분들 스스로는 여러분들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면을 위해서 영혼의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것을 나의 몸에 베풀어야 할지 어떤 것을 나의 정신에 베풀어야 할지 우리의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쓸데없이 공연히 모든 것에 신경 쓰고 살 수 없단 말이에요. 현명하게 식별해가면서 일을 해나가야죠.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지를 식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과의 올바른 유대관계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뭐합니까? 예? 오늘 이 무시무시한 말들처럼 예?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세상에서 다 지고 있었어. 뭐 재력도 지고 권력도 지고 뭐 명예도 지고 뭐 심지어 뭐 모든 것을 다 지고 있었어. 헌데 생이 마지막 쪽나는 날 불구덩이에 던져지면 얼마나 황당하겠느냐고요. 물론 그네들이 그런 내면에 조금의 두려움이라도 있으면 그런 짓을 안 하겠죠. 하지만 그들은 뭐 엄밀히 말해서 무신론자입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은요.
그래요. 보면 황당합니다. 예. 부처님 있는 데가 꾸벅꾸벅 절하고 또 성당 와서 또 성당에서도 꾸벅꾸벅 절하고 예. 또 개신교 가갖고는 같이 찬송하고 난리 북새통이에요. 신앙이 있을까요? 세례 다 받았지. 세례 다 받았어. 수계도 다 받고 불교 가갖고 그 수계 받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다 받고 개신교 가갖고는 또 개신교 세례 받고 뭐 난리 북새통입니다. 신앙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신앙인지 식별조차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올바로 알고 있으면 하루에 한 걸음씩만 걸어도 1년에 365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수단들은 다양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비행기면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가면 되죠. 기차면 KTX 타고 가면 됩니다. 차면 차 타고 가면 되고 그 이마저도 다 없으면 옛날 사람들은 다 도보로 걸어 다녔어요. 최양업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 방방곡곡의 사람들에게 성사를 주고 신앙을 돌보기 위해서 두 발로 걸어 다녔어요. 뭔 상관이야? 목적이 뚜렷한데 가면 되지. 필요하다면 능력을 확장시켜 나가면 됩니다. 네. 목적지가 뚜렷한데 나는 원래 걸어가려고 생각했는데 누가 차 태워주겠대. 오, 예, 타면 되죠. 차 안 태워주면 걸어가면 되지. 중요한 건 최종적인 목적지를 올바로 식별하고 거기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가는 여정이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거창한지 이런 것들은 하느님 앞에 아무런 중요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시선을 좀 더 넓혀 바라보면 우리 교회 전체가 세상을 앞에 둔 그 식별력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등대와 같은 곳입니다. 바닷가에 가면 등대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등대를 쓸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가서 그냥 사진이나 찍고 아이고 이쁘다 색칠 잘 해놨네 뭐 이 정도지만 등대의 지인가는 새까만 밤에 어디에 좌초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배를 조정해야 하는 이에게 너무나 절실한 방향을 선물해주는 소중한 존재가 등대죠. 여러분들 모두가 밖에 있는 신앙 없이 방황하는 모든 이들 앞에 등대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와 방향과 하는 일들을 보고 언젠가는 나는 저기에 가다야지 하고 방향 설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성당에서만 신자인 신용을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그들에게 영원의 빛을 던져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조급해야 할 거 없습니다. 언제 올까? 언제면 길 찾아올까? 괜찮아요. 언젠가는 올 거거든요.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무릇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실함이기 때문이라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죠.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타까울 거예요. 오늘도 맨날 우리 성당에 차대 놓는 분 한 분 계십니다. 아예 그냥 자기 전용 주차장으로서. 근데 마침 내가 나왔을 때 그분이 차 보러 왔는 거예요. 예? 그래가 옆을 떼기씩 있다가 안녕하세요. 예, 차 괜찮게 잘 있습니까? 예, 차 잘 보셨어요? 아이 그래. 그나마 성당도 나와서 예? 이 주차장이 있는 이유가 우리 신자분들 피난하게 되라고 있는 데인데 요 이래 차를 꾸준히 대놓으실 것 같으마 성당도 나오시라고. 제가 그 말하면서도 압니다. 안 나올걸요. 안 나올 거 알아요. 이분은 겉으로 대답은 또 해. 근데 내가 알아. 안 나올 거 알아. 에. 고집이 얼마나 씌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어디 하루 이틀 한 해도 왜 그랬을까. 그래도 그렇게 던져진 말에 그렇게 대답한 응답은 자신의 양심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사제 앞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응답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세례도 마찬가지고 저의 사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알고 응답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군가는 부르니까 못 모르고 예 했다가 이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일독서의 말씀이에요. 자, 내가 너의 말대로 해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